네, 뭐 순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낙폭 과대한 종목 중에서 예, 보통 이제 최근에 대형주들의 경우에는 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한 15에서 20%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반등의 한계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좀 오를 만큼 좀 올라서 가긴 가더라도 이제 좀 둔화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이죠. 미국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데요. 이럴 때가 되면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종목 쪽에서 순환매 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좀덜 주는 섹터 쪽에서 순환매의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라고 하고요. 어제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바이넥스가 또 크게 움직였고 오늘 잠깐 쉬지만 더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요. 계속해서 순환매 종목들이 특히 이제 경기 방어주 쪽 내수 섹터 쪽에서 있는 순환매에 저는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둔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오늘 하나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하나 갖고 왔으니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클래시스 한번 보도록 하죠. 클래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한번 보면은 제가 이걸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돌아 올라와가지고 수익이 제법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고가 돌파를 해서 13%인데 이 바닥에서 하면은 이런 게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올라오면은 뭐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만큼 19,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예, 지금부터 한 3,000원 정도 더 올라오니까요. 한 3, 40%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게 이제 바닥에 샀을 때 어떤 매력이고 또 바닥이기 때문에 빠질 때에도 조정도 이제 얕게 얕다 하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내수 경기 방어 주자로서 또 헬스케어 관련 종목으로서 뷰티 관련 종목으로서 꾸준하게 경기가 좀 침체 국면 간다 하더라도 견고한 그런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실적과 성장을 계속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종목 외에 어제 소개드렸던 바이넥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넥스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조금 전에 봤던 클래시스와 비슷한 패턴을 어제 올랐다고 오늘 조금 약보합까지 쉬고 있지만 전고점이 돌파된다고 보고요. 깔끔하게 지난번 거래가 터졌던 18,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넘어서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역헤드숄더 패턴 완성이 되는 거라서 올라오게 되면 다음 2차 목표치는 이만큼 정도 한 22,000원 정도까지 보이지 않으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상향의 모습이니까 살짝 쉴때 한번 관심 가져본다면 뭐 지수 흐름이나 이런 부분 보다도 종목장의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잘 맞춘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고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편입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 종목은 24,300원이에요. 종목의 이름은 바로 바이오 FD라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 바이오 FD라고 하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수가 빠지는 바람에 조정이 좀 나왔다가, 저점이 이제 두 번째 저점이죠. 보시면은 큰 그림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네, 조정을, 긴 기간 조정을 3개월 받고, 예, 여기서부터 받고 나서 두 번째 랠리에 들어갔으니까 보통 이제 첫 번째 랠리보다는 두 번째 랠리가 훨씬 더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다시피 처음에 여기 올라올 때 이제 거래가 좀 실리면서 올라왔는데요. 예, 거래가 실렸던 레벨 수준을 대략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 통과가 되게 되면 전고점 넘어서는 건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이오제약 섹터 쪽에서 지금 제가 예, 소개를 드리더라도 나름대로 실적이 나름대로 받쳐주는 바이넥스 같은 그런 종목이거나 아니면 신약개발 모멘텀이 있어서 뭐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든지 이런 관련한 ST큐브 같은 종목들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지금 ST큐브는 어제 그 하루 쉬고 나서 거래 정지 너무 급등해서 거래 정지 이후에 오늘 다시 플러스를 내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그 순환 상승 흐름을 이끄는 대장주 중에 하나인 ST큐브라 상당 기간 동안의 상승이 11월 정도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바이오 FD라고 하는 종목을 편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이게 뭐 어려운 종목은 아니고요. 이 단단한 어떤 기업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단단한 어떤 실적 기반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특히 성장성에도 상당히 좀 많은 그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식물세포와 관련된 그런 실적이나 신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SD큐브처럼 이제 남들 그 주목하지 않는데 남들 잘 못하는 부분이고 생소한 분야에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식물 세포줄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종목 앞으로도 이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종목의 실적을 이제 여기 보면은 올해 예상 실적이 지난해 170억 매출액에 120억 매출에 30억 정도 흑자를 냈는데, 올해는 170억 매출에 35억 흑자를 내면서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 대략 2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만큼 탄탄한 회사고 기술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뭐 전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불안한 그런 느낌이 없는 바이오 관련한 신기술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바이오 FD라고 하는 그런 FDNC죠. FDNC인데, 바이오 FD라고 이제 읽었습니다만, 바이오 FDNC인데,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은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빌 게이츠 재단이, 네, 뭐,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 유명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기도 하시고, 또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에이즈, 그 다음에 또 원숭이 두창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백신 만드는 일에 또 매진을 하는, 인류에 공헌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빌 게이츠 재단이 투자한 이유 있다는 바이오 FDNC 증권가 주목하다는 제목이 나왔는데요. 뭐, 여기 따른 거 아니고요. 그럴 만큼의 투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이빌 게이츠가 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몇달 전이지만 미국의 소위 뭐 엄청난 규모의 농지를 사들여서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뭔가 식량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확실히 어떤 뭔가 이 바이오 또 생명공 이런 쪽 백신, 그다음에 식물, 이런 쪽에 동식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 종목은 상당히 그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는 식물 세포 플랫폼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 지보난이라는 그런 회사가 또이 식물 플랫폼을 갖고 있는 지보난의 지분을 8%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제목만 봐서는 여러분들이 뭐이 종목 어떨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은 대략 그 170억, 180억 매출에 영업이익을 뭐 30억, 40억 정도 낼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업이익률 20% 이상의 종목이고, 또이 기술 기반이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의 관심을 받을 정도로 뭔가 이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미래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바이오주들의 순환매 속에서 보면 이제 과거에 많이 갔던 종목이 잘안 가요. 최근 5년간 간 적이 있는 종목은 잘안 가고, 과거 안 갔던 종목, 5년간 안 갔던 종목 중에서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가는 분위기 때문에, 요 종목 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하고, 최근 지수가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저점을 잘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라서 앞으로 대장급 종목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제자리로 가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설명하시는 동안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읽어보았는데, 국내 이런 상장사에서는 새로운 수익 모델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수익 모델이고, 더군다나 이제 지보단이라는 그 아주 글로벌 기업이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어떤 수익 모델이 또 확실한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작년에 그 매출액이 170, 지금 올해가 174억 전망되나요? 네. 네, 4억 전망, 영업이 35억인데 네. 전망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2,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밸류에이션 측면상 그런 부분은 좀 예. 부담이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말씀 잘 지적해 주셨고요. 밸류를 제가 볼때이 바이오주들의 밸류는 사실 그 보통 주식들의 밸류하고는 좀 달라서, 예를 들면 SD큐브 같은 종목도 지금 4배가 올랐지만은 밸류에이션 쪽에서 엄청난 매력을 가졌다 이렇게 볼수 없고, 오히려 이 종목은 적자 종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보통 신기술의
어떤 시장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다. 작은 종목들은 근데 이제 큰 종목들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셀트리온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은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왜냐하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을 뭐 추가한다고 해도 그거 갖고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그럴 수는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타이밍을 중시하고 이런 종목들은 어떤 성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기술의 미래 가치 뭐 이런 분야에 준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사실 그 이 미래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주 뭐 고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어쨌든 탄력이 붙으면 최근에 순환 매수 속에서 신선한 개별 종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1차 목표치는 26,000원, 2차 목표치는 32,000원, 손절은 22,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